네, 꾸준히 하자는 얘긴데요. 이간관계를 맺었을 때 이 외향적인 사람과 내향적인 사람의 차이가 여기서 좀 있어요. 완전히 외향적인 사람도 있고 완전히 내향적인 사람도 없어요. 다 양면성이 있거든요. 자, 외향성이라는 거는 이제 에너지가 바깥으로 향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를 되게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책상을 보면 외향성과 내향성을 판단하는 것도 있어요. 저도 영업할 때 배웠는데 딱 갔을 때 책상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고 이런 사람은 내향성일까 외향성일까? 외향성이에요. 외향성 에너지가 밖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나 어떻게 볼까를 생각하니까 이렇게 이쁘게 보이려고 하고요. 내향적인 사람이 지저분하게 써요, 그냥. 나는 내가 편하면 되거든요. 남이 보는 거 별로 신경 안 쓰는 거예요. 내가 편한 거. 그러니까 내향적인 사람들이 좀 지저분해. 오히려 반대일 것 같죠. 뭐 내향적인 사람이 뭐 꼼꼼하고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것들도 있어요. 다 양면성이 있는 거니까 그걸로만 판단할 수 없지만 어쨌든 사람들은요 이렇게 꾸준한 걸 되게 좋아하나. 그러니까 외향적인 사람들이 또 흠이 새로운 사람 만나는 걸 계속 좋아하다 보니까 이 꾸준함이 떨어지는 경향이 좀 있고 내향적인 사람은 새로운 만나는 사람이 부담스러우니까 기존에 만나는 사람 위주로 만나. 그러다 보니까 소개가 나와. 그러니까 이런 차이지 있어서 좋고 나쁜 건 없어요. 근데 어찌됐든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꾸준히 해야만 저는 멘토를 만들 수 있다. 여러분이 성공하려면 이런 키맨 누군지 아세요? 모르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강사 이용권 박사님. 성공 멘토 이용권 박사님이 제 멘토예요. 제가 15년 전에 이분을 이제 강의를 듣고 뿅 가가지고 이 강의 진짜 잘하시네. 이분 나 닮고 싶어. 그래서 무턱대고 쫓아가가지고 막 멘토로 막 했더니 저 같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더라고. 수백 명이야. 찾아오는 사람이 제자가 되겠다고. 그럼 난 어떻게 했느냐. 이분 홈페이지에 매일 가는 거야. 매일 가가지고 매일 가는 거야. 매일 가서 이렇게 글을 남겨요. 지금 373번째 108배를 하면서 1년 넘었죠. 아침에 일찍 씁니다. 일찍. 5시 40분이죠. 5시 40분. 써있죠? 5시 40분에 글을 쓰는 거예요. 이분 일찍 일어난다 그래서 108배를 하고 글을 쓰는 거야. 그러니까 몇 시에 일어났을까? 5시 일어나야지. 일어나서 이제 108배 하고 글을 쓰는 거야. 박사님의 책 90초 안에 인간관계 형성하라. 저희 학생들 필독도서인데 구하기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어제 서욱장이 전화해서 출발 단책을 주문하기로 했습니다. 박사님의 가르침대로 일주일에 한 권씩 책을 읽히고 있습니다. 모두 저에게 고맙게 다 탁구생 덕분입니다. 이렇게 써. 그럼 이분이 댓글을 달아줘. 이렇게. 굿! 굿, 땡큐, 오케이. 2자 이상 없어. 대단한 건요. 나만이 아니라 수백 명이 글을 써요. 이분한테. 다 댓글 달아주십니다. 답장 다 하십니다. 대단하죠?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 차별을 둬야겠지? 꾸준함으로. 이렇게 넘버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비엔 뭐 1101번째 막 이러죠 지금? 3년 넘은 거죠? 무난 인사를 드립니다 하면 이제 댓글 달아주시는 거예요. 제 글이 조회수가 제일 높아요. 그래도 열배 넘버링이 있으니까 누군데 1000번째 하고 있어? 내 글만 보려고 들어온 사람도 있어. 매일 쓰는 거예요. 매일 이걸 했더니 박사님이 저를 도와줬을까 안 도와줬을까? 도와줬어. 그게 도와주시지. 이렇게 하는데. 안 도와줘도 상관없다. 왜냐면 이분의 삶을 따라하다 보니까 내가 성장? 하죠. 이 얘기를 제가 전북대학교에 가서 강의를 했어요. 예전에 대학 3학년, 4학년 모아놓고 취업 강의를 할 때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이 친구가 나한테 글을 쓰는 거야. 나한테 글을 쓰는 거야. 대박이죠. 난 처음에 지연이라서 여잔 줄 알았어요. 근데 예비군 얘기가 나오더라고. 아, 남자구나. 여자가 예비군 훈련에 갈 일이 없잖아. 남자구나. 댓글 다 달아줬어요. 2년 동안 한 거죠, 2년 동안. 그랬더니 이런 글이 올라옵니다. 교수님 좋은 아침입니다. 저는 어제 기분 좋은 소식 하나 접했습니다. LG전자 한국어 마케팅 한국 마케팅 모의 최종 합격했다는 것입니다. 1분 자기소개할 때 멘토에게 기사에게 써왔던 새벽을 깨우는 정신력으로 고객의 진심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했더니 면접관이가 멘토가 누구냐고 물어서 교수님 잘 알려줬습니다. 제가 LG 마케팅 부 강의를 하거든요. 저를 알아요. 특강을 통한 교수님과 인정, 이런 친구가 그러니까 한 번 강의했는데 그걸 따라한 거야. 2년 동안. 그게 성공하잖아요. 지금 뭐 최고의 회사잖아. 마케팅 본부에 합격했어요. 제가 댓글을 달았잖아요. 여기 이렇게 와 축하한다 잘했다 내가 더 기쁘구나 2년 가까이 꾸준히 하는 보람이 있구나. 전 길게 쓰죠? 얘밖에 없으니까. 나는 뭐 길게 써. 없으니까. 합격했어요. 그래서 보면서 야 나는 박사님의 가르침대로 했고 나를 또 그 얘기했더니 따라하는 또 손자가 있구나. 그래서 박사님한테 얘기했더니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안타까운 건 이용권 박사님 돌아가셨어요. 3년 전에 돌아가시면서 공개된 제자들 저는 없었는데 들은 얘기예요.
한 다섯 가지를 썼대요. 이런 이런 사람이 있다. 누군지 아냐? 이렇게 다 알아요. 제자들이. 김효석 박사야 그러더라고. 그래. 얘가 김효석이다. 이러면서 너들도 배워라. 이러고 돌아가신 거야. 공개적으로. 그리고 그 돌아가시 직전에 사은회 때 사회는 효석이가 봐라. 그다음에 전화 오셨더라고. 암에서 정신이 오락가락하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 절대 울면 안 되고 네가 좀 많이 웃겨줘라. 그래갖고 그날 제가 대머리 가발 쓰면서 막 사회 봤어요. 아니 돌아가시기 직전에 완전 삐쩍 말라갖고 나오셨는데 막 울더라고요. 내가 안 울지 못하게 하려고 막 엄청 웃기게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박사님 고맙다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사회까지 맡겨주셔서 감사드리고 그 나중에 이제 저는 조금 더 지나서 이영권 리더십이나 뭐 이런 걸 좀 만들어보고 싶어요. 워낙 훌륭하신 분이라 제자로서 너무 일찍 돌아가셔서 저는 이 돌아가신 원인을 수면 부족으로 난 생각을 해. 너무 수면을 안 하셨어. 저도 이게 막 5시 일어났잖아요. 막 쌍코피 터지고 난리 났었어요. 저는 잠을 2시에 자거든요. 한두 시에. 하루 3, 4시간씩 자고 오니까 미치겠더라고. 근데 박사님 딱 돌아가시고 나서 바꿨어요. 7시간은 자야겠다. 잠 줄이면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최소한 6시간 이상은 자요. 여러분 성공하겠다고 잠 줄이지 마세요. 아니면 검사를 받고 줄이세요. 내가 진짜 5시간만 자도 되는지 뇌파 검사를 받으세요. 그런 사람이 있대요. 3시간만 자도 되는 사람이 있대. 검사를 하면 알아요. 근데 저는 아니야. 6시간 자야 돼. 어쨌든 저는 꾸준히 했고 108배를 꾸준히 저는 천주교 신자인데도 했어요. 그냥 운동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1000번 이상을 했더니 이렇게 좋은 인맥도 생기고 또 그렇게 이영건 박사님 제자들 모임도 같이 또 하게 되고 되게 좋은 일이 있어서 누군가의 마음을 얻고 싶다면 꾸준히 하셔야 돼요. 꾸준히. 자 이제 지갑을 열자.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알림 눌러주세요.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비공개 강의를 보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에서 이북 받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카카오톡의 친구찾기에서 그냥 제 이름 김효석을 검색하시면 플러스 친구가 뜹니다. 채팅방에 클릭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추가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저랑 친구가 된 거예요. 확인 누르시면 바로 친구가 되고요. 아래쪽에 이북 받기라고 보이시죠?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바로 다운됐죠? 여기를 클릭하면 또 다운로드가 돼서 이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화면상에 보이는 거니까 또 다운로드를 한번 더 눌러주세요. 그럼 내 휴대폰에 들어와 있습니다. OBM 설득 마케팅 80페이지 오프닝 부분까지만인데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앞으로 저랑 친구 되셨으니까 다양한 강좌나 또 자료들 보내드리겠습니다. 카톡에서 계속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